첫 번째 출전 선수 남영치. 선발 나와야지. 진짜 김동현 선수 나오나요? 아~ 동현이 찌그러져 있는데. 동현이 많이 찌그러져 있어. 어, 표정 보니까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남경진 선수 제가 한번 딱 잡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아 피하시더라고요. 지금 바로 가능합니다. 다음 경기는 제가 1번으로 나가서 붙을 테니까 1번으로 나갑니다. 남경진 바로 좀 붙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로 다음에 제가 1번으로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붙어주세요. 다음에 1번이에요? 제가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꾸 저를 피해 가시니까. 그리고 강한 상대를 뭐 이겨버리면 다음 선수들이 쉬우니까 저희 팀에 하고 싶었어요. 과연 연합 1팀 정답. 첫 번째 출전 선수 제대로 붙었다. 피할 줄 알았더니. 야, 김동현 상남자네. 아, 김동현 상남자. 피할 줄 알았더니. 아, 드디어 본다. 와, 드디어 만났다. 드디어 봐. 진입구라 진짜. 차분히 경진아 차분히. 끊임없이 입씨름만 해왔던 김동현 남경진. 진짜 이제는 피할 수가 없고. 예, 진짜 일본으로 한번 싸워보고 싶었어요 제가. 김동현 제가 다 부셔버릴 겁니다. 와 정면승도 한다고? 와. 와. 여기서 근데 한 팀이 꺾이면 피해가 꽤 크거든요. 아, 그럼요, 그럼요. 아, 이거 쉽게 이기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범이 뭔지 오늘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범이 뭔지. 범이 뭔지. 네. 그동안 잘 도망 다녔는데. 호랑이 사냥꾼 임꺽쇼 제대로 만났습니다. 호랑이 사냥꾼이다. 호랑이 사냥꾼이다. 와, 멘트 이겼다. 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붙지 않았던 두 선수 이제 삿발을 잡겠습니다. 야, 이 경기 재밌을 것 같아요. 네네. 아, 화이팅! 가자. 아, 재밌다 이거. 이건 뭐 자존심 싸움이기도 예, 하지만 맞습니다. 이게 연합대전의 승패의 큰 분수령이 바로 되거든요. 아, 이게 몇 연승을 하냐가 관건인데. 그러니까. 삿발 싸움은 잘해야 돼. 여기서 승패 나는 거야. 그러니까요. 다리 삿발. 들어가 밀고 들어가. 자 다리 삿발만 어깨 떼고 양 선수 어깨 떼고. 주심 지시 따라주세요. 네. 자 어깨 어깨 양 선수 어깨 떼고. 오 저도 들어가면 완전 완전지. 공정하게. 와 삿발 싸움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깨 위치가 1cm라도 상대보다 밀려버리면 그 힘을 버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치열하게 좀 삿발 싸움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이길 생각이야. 와, 삿바 싸움 진짜 힘은 그렇게 세지 않은 것 같은데 삿바 싸움을 좀 유리하게 가져간다 그래야 되나? 경지야 집중해. 허리 삿바 잘 잡아야 돼요. 삿바 지면 안 돼. 좋아. 양보하지 마. 어, 다 잡혔는데요? 잠깐 그대로 멈추고 이제 그대로. 삿바가 불리네. 완전. 힘 너무 많이 뺀다. 힘 너무 많이 빼. 어, 이거 진짜 찐이다. 자, 두 분 다 질 생각이 1도 없는 거야. 진짜 진지하게. 아, 승부 싸움이 역대급으로 네. 치열합니다. 야, 일어납니다. 가장 오래 걸렸어요. 자, 일어납니다. 아, 일어납니다. 자, 삿발 두 선수 모두 잘 잡았어요. 갑니다. 강진 대 과연 강진 대. 아,
디렉터. 모르겠는데? 나 진짜 모르겠는데? 자! 비디오 판독합니다. 비디오 판독. 비디오 판독으로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남경진 선수가 접치기 기술을 통했는데 김동현 선수가 돌렸어요. 예. 예. 돌렸는데 김동현 선수의 허리가 영수철처럼 튀게 올라오면서 아, 예, 남경진 선수의 왼쪽 어깨가 아, 예, 먼저 닿을 가능성이 예, 있어요. 그렇죠. 예. 어깨냐 엉덩이냐요 지금. 예. 어깨냐 엉덩이냐. 남경진! 남경진! 아니야, 김동현! 지금 연합팀들끼리 응원전이 장난 아닌데. 상원이 형. 누가 이긴 거야? 내가 볼 때 동현이가 이긴 거 같아. 이겼어? 이긴 거 같아. 아 근데 저기 다음으로. 누가? 여기야. 남경진 대 김동현 결과를 발표해 주시죠. 비디오 판독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상상 채널 S.